안녕하세요, 특장TV 박찬익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차 만 TGL 3.5톤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날이 굳지만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려고, 제가 월요일날 신차 발표회 때도 다녀왔는데요, 근데 사람들도 많고 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 들어오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했는데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만 3.5톤 TGL 신형 모델이에요. 외관이 미세하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앞쪽 그릴 바뀌었고, 옆쪽 코너베인 쪽도 바뀌었고, 사이드미러도 기존 것보다 좀 큼직하게 해서 바뀐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바뀐 게 이 하단부예요. 하단부 보면 이제 범버 이렇게 캐릭터 라인도 들어갔고요. 기존에 일자였잖아요. 그리고 3.5톤에는 안개등이 없었어요. 포그램퍼가 없었는데 포그램퍼가 들어갔어요.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프론트 그릴이 각졌다 그러면 요건 살짝 약간 사다리꼴 모양을 뒤집어 놓은 듯한, 약간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 그렇게 돼 있고, 로고 크롬으로 된 크롬으로 이렇게 프론트 그릴 위쪽으로 포인트를 줬고, 중간에 딱 MAN 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MAN 레터링 들어갔고요. 색상은 이제 화이트라 그러더라고요. 화이트 계열인데, 화이트인데도 보면은 옆에 이제 액션트 화이트랑 보면은 약간 베이지 톤, 아이보리 톤이 살짝 들어간 그런 화이트 톤이에요. 옆쪽 라인 보면은 옆쪽 라인, 위쪽에 이제 스포일러 제직구에 달려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라인, 라인도 살짝 뭔가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줬네요. 이렇게 사물함. 기존 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스텝이잖아요. 계단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장이라 그러죠. 신발장 커버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달기에는 조금 difficult. 달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죠. 타이어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235에 75R 17.5 타이어 들어가고요. 앞에 스프링이 하나, 한 장이 들어갑니다. 프레임 두께는 같은 것 같고요. 하네스죠. 하네스에다가 커버를 다 씌워놨어요.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이 배선 뺀 게. 윙바디 쓰시는 분들이나 넥탑 쓰시는 분은 요 그냥 커버 쓰셔도 될 것처럼 짱짱하게 나왔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같이 235에 75R 17.5 타이어 적용이 되고요. 뒤 타이어는 복륜, 더블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구동축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요즘 3.5톤도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대세예요. 에어탱크 두 개 장착이 되네요. 뒤쪽으로 이 배선, 특정 배선을 딸 수 있는 정션 박스 들어가 있고요. 연료통은 180리터. 차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쓱 훑는 분들은 이게 차가 많이 바뀐 줄 모르시는데, 그냥 제가 봐도 모양이 좀 세련되게 다듬어졌어요. 이 사이드 미러가 엄청 시원시원하게 나왔어요. TGL 모델이고요. 차량 중량 10톤, 190마력. 궁금해 하시는 실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구동축, 에어 서스펜션, 리모컨. 시트는 블랙. 화이트 스티치가 된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됐고요. 헤드 쪽에 이렇게 MAN 로고, 이렇게 사자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실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어이구, 안전장치네, 이거 안전. 앞에 ACC에 관한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폰. 네, 폰 볼륨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폰 연결하는 거. 우측에 메뉴 조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뭐, 식 버튼이 있고요. 중간에, 요렇게 떼면 안 돼요. 그, 세핑이라서, 여기 사자 로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이 텔레스코픽 기능이죠. 이렇게 딱 풀러서, 딱 내려서, 딱, 락 해가지고, 예. 계기판. 계기판도 그냥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아주 새 것. 따끈따끈한 것. 이렇게 보면은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뭐 라디오라든지 뭐 차량 검사, 뭐 공급 압력, 엔진오일, 서비스 간격, 라이트 테스트부터 뭐 엄청 이 냉각수 온도, 배터리, 차량 특성 데이터까지 여기 쫙 보게끔 되어 있어요. 엔진오일도 여기서 보게끔, 오일 온도, 압력 이렇게 다 나와 있겠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이제 주행 데이터, 주행 가는 거리, 소비량, 속도, 중간 속도, 경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가면은 일반, 라이트, 경고음, 정비, 중앙잠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 시간 경고라든지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고, 차량 검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좌측이 이제 속도고 우측이 RPM입니다. 계기판 옆쪽으로 라이트 조작 버튼이 있고요. 스티어 용량 좌측으로 이제 와이퍼 조작. 그리고 기존에 이제 3.5톤이나 5톤들이 이제 기아가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로터식이었는데 이렇게 스티어 용량이 붙었어요. 컬럼식 기아. 보면은 후진,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립 놓을 때는 이거 누르면 중립 들어가고요. 오토하고 매뉴얼, 예, 오토하고 매뉴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DPF 강제재생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은 중간에 여기 LCD 패널이 들어갔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들, 예, 수납함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전방 추돌 방지 장치라든지 차선 이탈이라든지 후방 카메라 버튼, 그리고 오디오 버튼 있고, 이쪽이 이제 공조 버튼. 공조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느낌이 스카니아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다이얼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터치감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비상등. 이 비상등 소리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조석 쪽에도 이제 컵홀더 있고요. 위에 12V, 24V. 예, 시가책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조석 쪽. 이렇게 보면은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자석이 아주 소리가 좋네요. 착.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수납함. 센터 터널. 센터 터널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낮습니다. 전번에 보여드렸지, 여기 이제 베드 들 때 요 버튼 이용해서 한 방에 눌러서 한 방에 제껴서 열 수 있는. 여기. 되게 이 베드 들기는 굉장히 편해요. 저기 떨어지 말라고 또 이렇게 그물망 있네요. 이 루프 해체는 수동식 제껴서 올리고, 예, 수동식 루프 해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룸램프. 어우, 룸램프 아주 그냥. 저는 룸램프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게 노르스름하세, 조금 이런 색상이 좋더라고요. 이게 조금 안정감이 있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선바이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선바이저. 예, 위쪽으로 디지털 타코메타. 그 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분 맞추는 거고. 요걸 제가 모르겠어요. 리오. 뭔가 이게 시스템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실내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해요. 예, 신형 느낌 나고, 그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엔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도어 쪽에 있어요. 지금 도어락이 된 뒤 윈도우 조작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눈 씻고 쳐다봐도, 예, 눈 씻고 쳐다봐도 이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이 없어요. 사이드 미러 전동 조절이 없어요. 이런 게 소소하거든요. 이런 게. 기존에 스카니아도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이 소소한 거 하나. 예, 사이드 미러요. 이 사이드 미러 전동 조절이 안 돼요. 마이티에도 들어있는데. 조금 엔진 포인트입니다. 근데 차량 내부 보면 대체적으로도 되게 잘 나왔어요. 기존 거보다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요. 그런 계기판 보면 폭스바겐 산하에 그런 있는 상용차라 그런지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오늘은 만 TGL 3.5톤 트럭에 대해서 소소하게 살짝 훑듯이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윙바디 차량으로 제작될 예정이에요. 윙바디까지 올려서 마무리된 영상 다음에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 박차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